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제품 이미 조금 유명해요. 바로 파뮤라는 이어폰인데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약 10억 원 정도로 펀딩에 성공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내 리뷰도 이미 있는 걸 보면 벌써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이어폰이 아닐까 싶어요. 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이어폰을 만져보기도 전에 선택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세한 실사용 리뷰를 다루기 전에 첫 개봉부터 지금까지의 소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이 조금 독특해요.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표면에 만져보게 되면 되게 미끈미끈하고 버튼이 중독성 있는데 여는 방법이 이렇게 눌러서 돌려서 열기 때문이죠. 다시 닫아두고 눌러서 열도록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데요. 뭔가 여성분들 화장품 케이스 같기도 하네요. 이런 화장품을 뭐라 부르죠? 아무튼 이렇게 커버를 돌리면 이어버드가 나와요. 충전 중에는 붉은 LED가 나오지만 지금은 충전이 완료되어서 아무 LED 표시도 없는 것 같네요. 그래들은 마그네틱 방식에 적용되었는데 이렇게 그래들을 어떻게 뭐 모양에 맞춰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놓으면 돼요. 에어팟 사용해 보신 분들은 에어팟이 쇽 하고 빨아들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제품도 이렇게 쇽 들어가니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중독되는 것만 같네요. 이제 페어링을 해볼 텐데요. 두 이어폰을 꺼내면 이렇게 LED가 반짝거리는, 그러니까 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마치 어서 페어링 해줘 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별다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페어링을 시도하고 이렇게 아이폰을 보게 되면 파뮤라고 떠있죠. 파뮤라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누르게 되면 바로 페어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페어링을 끝내고 연결됨 이라고 떴으니까 들어볼 수 있겠죠. 또 편리한 게 다시 이렇게 충전할 경우에요. 충전을 하게 되면 닫아두잖아요. 그 자체로 바로 충전이 시작되죠. 충전이 시작되고 연결 안됨 이라고 뜨는 걸 보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서 배터리를 소모하는 게 아니고 편리하게 쓸 수 있죠. 또 꺼내면, 돌리면, 이렇게 꺼내면, 네, 그 점에서 바로 페어링이 되니까 시간은 살짝 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이렇게 연결됨이 나왔죠. 여기에 파뮤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파뮤 이어폰에는 버튼이 없어요. 혹시 못 찾았나? 그게 아니고 그냥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리 버튼이 조금 더 좋아하긴 한데 다행히도 이 파뮤가 터치 인식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 정지가 되죠. 노래가 안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 터치하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데 우선 재생해야겠죠. 네, 노래가 나오고 두 번 터치해 볼게요. 네, 요즘 읽기라는 파워업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편리하니까 뭐 물리 버튼이 굳이 필요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렇게 빨리 눌러도 돼요. 네, 트와이스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빠르게 되는데 사용하실 때 조금 천천히 누르면 안 된다라는 점. 이렇게 하면 다음 곡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착용해보니까 착용감은 정말 편하네요. 일단 이 이어팁이 귀 안으로 너무 깊이 안 들어가거든요. 일부 제품은 너무 깊어서 마치 고막을 찌를 듯이 부담스러운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으니까 부담도 적고 또 귀에 고정되는 이 부분 있죠. 이어 가이드라고 할까요? 귀에 고정되는 이 부분이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고정시켜주는 거죠. 저는 이게 귓바퀴에 있는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귀 안쪽에서 고정되는 방식이더라고요. 둘 다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이 방식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파뮤 이어폰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착용감이랄지 또 음질이랄지 그 점에 대한 음악이 재생되었는데 끄고 그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평가는 포스트 리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포스트 리뷰는 동영상 아래 화살표 더보기를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파미 이어폰의 첫인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독되는 이 버튼, 그리고 돌려서 여는 방식, 가볍게 꺼내고 자석으로 슉 고정되는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을 모두 놓고 보면 제법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또 제가 다른 스펙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사용시간이 무려 12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IPX5 등급의 생활방수도 지원했는데요. 더욱 많은 이야기 그리고 후속 리뷰는 두 번째 포스트 리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맥가이버의 보이는 리뷰였습니다.